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 유엔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후미진 부속파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라고 기는 G11이 모여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회합니다. 국회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윤입니다. 의장 성시경. 우리는 전현무예요. 예. 자, 오늘도 지들 입으로 대표라고 기는 각국 대표단 G10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정상회담에 대한 애정이 좀 식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그래요. 그래요. 비정상. 아니에요. 처음 전해요. 쌤도 유행어 막 열심히 막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한 거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억지로 만들면 별로 재미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 예. 역대 쌤의 유행어 한번 정리해볼까요? 뭐 했었죠? 아니, 뭔 말입니까? 뭡니까? 아는데, 그거도 해봤고, 또 뭐가 있었어요? 불 좀 꺼주십시오. 잘 나가는 개그맨도 1년에 몇 번 만들 수 있어요? 유행어? 갈라파오 이거는 없잖아요? 네, 없어요. 유행어 그냥 몇 개만 별로 만들었어요? 별로 없죠. 저도 한 딱 10년 일했는데, 뭐였죠? 유행어 한 3개 있나요? 그럼, 여신적이 후훗. 행동하라, 하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니 또 갈라파오! 쟁내랭이? 근데 쌤 4개월 동안 3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쌤 한 10년 동안 4개 만들었으면 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냥 뭐 저희가 질투나서 그런데 반면 줄리아는 비정상회담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식지 않아서 그래요? 카메라 찍지 않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히려 권했으면 하는 멤버죠. 자, 초심을 잃지 않는 비정상회담이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일 비정상 동기를 모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건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나와갑니다. 자, 어떤 분일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연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연주로? 오, 모자이크, 모자이크 때문에 안 보여. 피아노 측 CEO 뉴욕어 마크 테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m Mark Teto from the US. My parents are from Italy. 또 라자냐. So Italian American, and I came to Korea 4.5 years ago. 네, 제가 한국 4년 전에 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일하러 왔어요. 그 전에는 계속 미국에서 다녔었던. 은행은 모건 스탠리예요. 지금 긴장이 되셔서 입술을 파르 떠지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아주 편하게 영어로 닮았어. 되게 반가운 거. 그 네. 마크 부모님 또 이들 사람이고 로빈 부모님 또 이들 사람. 네. 그러네. 파밀리아. 파밀리아. 부모님도 이들 사람이고. 그렇겠죠. 아니 아버님 순축 사람 아니야? 내가 미안해 주잖아. 마크는 뉴욕어입니다. 아, 왜? 아니, 잘하고 있어. 아, 고마워. 자, 다시 해볼게요. 마크는 뉴욕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CEO라고 저희 소개했거든요. 대표? 와, CEO보다 대표 파트너라고 하고요. 대표 네. 파트너? 저희 또 벤처 투자 회사예요. 네, 조기 기업 투자하고요. 아니,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시다가 어쩌다 한국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담당 계속 했다가, 뭐, 재밌긴 재밌었는데요. 근데 네. 한 일주일에 120
시간 정도 예, 계속 일하고 뭐 주말마다 출근하고 그래서 뭔가 좀 힘들었어요. 그 타이밍에 딱 한국에 계신 제 멘토 한 명 있었어요. 그 부서 만들려고 하니까 저를 좀 꼬셨어요. 마크 오라고. 네. 타일러와 아는 사이예요? 알긴 알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네, 네. 대학원 쪽에서 사실 이분 얘기가 점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기 전에 대단하다, 막 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막 되게 젊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도 아니겠다 싶었는데 근데 만나볼 때는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편하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약간 조금 이제 미묘한 게 프린스턴 대학. 아, 네, 맞습니다. 야, 시카고 대학. 약간 두 명물에 또 만나네. 대박. 예. 야, 프린스턴 좋다.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가 더 명문? 프린스턴 대가 더 명.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수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랭킹이 많잖아요. 네. 뭐 신문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느 거를 봐도 사실 프린스턴이 이제 시카고 대학교보다 좀 더 좋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위, 뭐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8, 9위 정도예요. 같은 탑 10이지만,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1위인데? 1위는 아니잖아요, NIT가. 어떻게 없이 떼어드신다. 솔직히 아니, 미국 가면 뉴욕에 대한 환상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그랬었고.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뉴욕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뉴욕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그런 뭐 단어가 있기는 한데 다들 알겠지만 뭐 Vermont다 아니면 네. 뭐 뉴욕이다 그렇게 안 하고 I came from New York, I'm from New York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뉴욕 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I'm from the city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그 도시에서 굉장히 그래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가 저 뉴욕커라는 말을 이제 뉴욕 사람들 안 쓰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야벨카노 하나 들고 이어폰 끼고 개 끌고 뭐 그런 그 뉴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이미지 약간 두 개까지인 것 같아요. 미드 따라서 하나는 섹스 인 더 시티 약간 그 이미지 맞아. 말씀하신 뭐 브런치 먹으면서 다 패션리스타다 이렇게 뭐 여유 있게 하나요. 두 번째는 CSI 이미지 총 가지고 있고 맞네요. 나는 그래 근데 브런치 먹다 죽으면 이제 CSI 근데 그거 아 근데 둘 다 오해라고?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미국 사람들 아니면 혹은 뭐 뉴욕 사람들 다 총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주변에 돈 가지고 있는 친구 한 명도 없다고. 근데 저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김이 나오잖아. 조그만 골목에서. 그쵸. 무슨 김이지? 그게? 하수구에서도 김 나오잖아. 그게 뉴욕 김이에요. 미국 뉴욕 김. 그것도 가서 보라고 사진 찍었네. 뉴욕 같아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스팀기를 안에 만들어 본 게 아니에요. 표정이 살짝 항상 웃을 때. 네, 울면서 웃는 것 같아요. 슬픈 웃음. 슬픈 웃음. 웃픈 웃음, 웃픈 웃음. 아닙니다. 아닌가요? 오늘 되게 예, 너무 기대했던 꿈이에요, 정말. 그래요? 너무 안고 싶었고, 여기 왜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인사말 해도, 아, 뭐, 한국말 잘한다. 근데 이제 이 프로프니까 제가 한국말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 잘하는데. 아니요, 저 귀여운 로빈이 있으니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가시면 돼요. 지금 다 좋은 친구들이라 같이 친해지고 같이 놀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크와 함께 각 대표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알아보고 타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글로벌 문화 대전! 자, 오늘은 우리나라는 이게 최고야. 내 나라 넘버원을 자랑할 시간이겠다. 네, 네. 재밌겠다. 네. 자, 미국 경제 전문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에 의하면요. 2014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오, 진짜? 네. 2014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 오래, 오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네, 진짜 외국 나가보면 답답해. 성질 버리겠어. 못 살겠어. 저도 막 갔다 왔는데 못 살겠어요. 방금 의장단, 우리 의장단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찾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맞네요. 성시경. 과외 받고 싶은 선생님 1위. 오! 손네, 손네. 그리고? 성시경 씨 머리빨 스타일이 이거? 이거는 전지현을 이긴 거야. 머리빨 스타일. 와. 야. 아니, 전지현은 머릿결 스타고요. 예, 예. 머리가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
헤어스타일은 계속 이런 스타일이죠? 아니,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럼 너는 내가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방향의 차이죠, 방향의 차이. 넓기 따라, 넓기 나름이군요. 오, 귀엽다, 이거. 귀엽네. 뭐가 귀여워. 자, 전현무 커플 매니저들이 뽑은 매칭 승부욕 자극 스타일이. 전현무 유두길이 1위. 나는 그 시절로 제 누나가 없습니다. 자, 유세윤 바다 거북이 닮은 꼴이. 개코에 이어서 바다 거북이까지. 아, 이거 못 봤어요? 뭐 네. 봤어요? 바다 거북이 떠나가나요? 어떻게 매주 평소와임이 나왔어요? 제가 언제냐면 대학교 때 남자들 몇 명 해갖고 속초에 놀러 왔는데 남자 한 8명 있었는데 여자 2명 있던 거예요. 그 앞을 막 그니까 앞에까지 거북이 왔어? 관심마다 몰라서 막 거북이 다 한 거예요. 여자를 유혹하려고 거북이. 근데 그 중에 거북이도 하고 그 중에 개코원숙이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도대체 같이 놀아요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때 했던 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지. 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거는 얼굴이 중요한 게 바닥에 가야 돼. 아니,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코신용 스프레이 한번 맞아보자. 난 스프레이 한 잔 들어갔어. 자, 이제 보기적으로는 내 나라가 이게 최고다.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중국 갑시다, 중국. 아, 중국이요? 중국은 세계 최고. 진짜 많아요. 2014년 중국 고속 열차. 최고로. 고속 열차 중국 말로 뭐예요? 중국어 까오티에. 까오티에. 까오티에, 그냥 까오티에. 지금 올해는 중국 한 650km. 와. 발견됐어요. 지금 사람 탈 수 있는 거예요. 탈 수 있죠. 원래 비행기도 탈 수 있잖아. 비행기도 그렇잖아. 제가 알기에는 신칸센 최저거든요, 세계에서. 맞아. 수업이라는 게. 네. 그리고 페르제베도 있고요. 근데 기록은 그치네요. 기록 깼어. 깼어. 아직 오래 깼어요. 자, 신칸센 페르제베 중국 관광지에 까오티에 구절. 8년 전에 상하이 갔는데 공항에서 시내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갔는데 고속 열차 탔어요. 7분. 말이 안 돼요. 1시간 반이었는데 7분. 지금 우리 사서는 중국 열차 다 다른 나라의 기술 빌려서 만든 거 이런 뉴스는 많이 남은데 네. 근데 올해부터 100%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 네. 중국 기술로?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산, 일본산 지금 다른 나라의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신칸센이랑. 자, 네.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안전한 건 일본이에요. 저희 그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일본 열차가... 숙소 너무 늘어서 그래도 안전해요. 오랜만이다. 말씀하세요. 오랜만이야. 좋아. 고속 열차 그 속도로 최고지. 우리 안정성으로는 이제 일본 최고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거의 다 일본 사람이에요. 너무 빨라서 너무 무서워서 못 타죠. 근데 지금 중국사람들 거의 다 고속철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문제죠. 국경부터 러시아까지 그 철도 만들고 있대요. 그냥 바로 국경부터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열. 네네네. 통일돼서 그날이 오면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비쌀 것 같아요. 해남에서 무스바 찍고 쭉 유럽까지 가는 거야. 쭉 그냥 열차로. 아,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진짜 할아버지 있대요, 우리. 그래.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재밌겠다. 네. 자, 벨기에 대표 줄리아. 이번에 2014년도에 벨기에 그 로크리스티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컨셉 스토어가 제일 좋은 컨셉 스토어 상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네. 거기 원래 약간 원예로 유명했던 곳인데. 혹시 알고 보니까 줄리안의 펜션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벨기에가 세계 최고인 게 그 스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 2014년도에 했던 거 멋있잖아요. 아, 2014년에 그 컨셉 스토어 말고는 크게 뭐 이렇게 와플. 저희가 올해는 또 정부 없이도 좀 잠깐 지냈던 뭐요? 또? 아, 정부는 왜 이렇게 맨날 없어?